안녕하세요. 포드바 아들레미입니다. 독일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이제 이쪽으로 유학 가서 6개월 정도 이제 여유가 돼서 오늘 과스텔이라고 되게 유명한 와인이 있어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제가 처음으로 겉절이처럼 담아봤는데 이렇게 김치를 하고 나니까 와인이 생각나더라고요. 과스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름은 샤토 드 보카스텔이라고 하고 이제 프랑스 남부론에서 가장 유명한 집으로 유명하고 페랑이라고 해서 이 가문이 되게 큰 집안인데 그 중에서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게 보카스텔.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13가지 품종을 다 쓴다고 해서 되게 유명하고요. 이제 13가지 품종은 남부론에서 쓰는 토착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향이 나는 와인이고 이제 도네프 디파프라는 지역에서 AOC에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이제 스파이시한 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족발이랑 김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자극적인 음식이랑 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카스텔 같은 경우는 아직 3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어리기 때문에 원래 이게 백화점에서 18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신동에서 수입하고 지금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도 더 간다고 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6시니까 2시부터 4시간 전에 오픈해서 한번 테스팅하고 열어놨기 때문에 좀 풀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팅할 때 이렇게 흰색 종이에 받쳐서 하면 되게 잘 볼 수 있어요. 완전 진한 자주색. 그리고 끝에 림에 살짝 림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오고 되게 진한 딸기 잼 같은 향도 많이 나고 처음에 커피 향도 좀 났었고 근데 지금은 약간 이 냄새가 너무 심해. 이 냄새가 너무 심해. 아까 전에 따랐을 때는 내가 먹어본 와인 중에 바디가 제일 세고 피엔십 좀 긴 편이고 짜다 그랬지? 제일 짜다. 내가 먹은 와인 중에 제일 짜다고 제일 했었는데 제일 짜고 제일 무겁고 지금 이만큼 따라놓고 보니까 또 그렇지 않네. 근데 진짜 남부론 특징이 되게 티가 많이 난다. 이렇게 달큰한 향이 엄청 많이 난다. 탄닌이 되게 막 꺼끌꺼끌한 느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근데 바디는 완전 풀바디 확실하고 근데 와인 자체로 맛있다. 내가 처음에 딱 테스팅했을 때 그때가 제일 임팩트가 막 강하네. 아 내가 철분향이 엄청 많이 난다 처음에. 막 거의 피냄새 난다. 피냄새 난다 그래서 근데 아메리칸 오크에서 나는 단향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과일에다가 막 향신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놨는 같은 느낌. 남부론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에 와인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좋아. 삼겹살이랑도 진짜 잘 먹고 과실향도 많이 나고 이렇게 막 오크향 프랑스 보르도에서 나는 쓴 맛이 정말 없기 때문에 마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도 엄청 많이 마셨고 근데 좀 다 너무 타니까 나중에 좀 질린다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샤토네프 디파프는 남부론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고요. 하고 이제 샤토네프 디파프 뜻은 이제 샤토가 성이고 네프는 캐슬, 디는 오브, 파프는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새로운 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이태리에서 왕권이 되게 세지면서 교황이 쫓겨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비뇽으로 교황이 유배 오면서 되게 와인을 부흥시키면서 그 동네의 이름까지 샤토네프 디파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페랑 가문이 어떤 집이냐 하면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와인 너리를 페랑한테 구매를 해서 미라벨이라는 로제 와인을 생산해요. 미라벨이라고 그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요 마크도 되게 특이한데
원래는 이제 샤드네프 뒷바프 보면은 교황 마크를 앞에다가 붙이는데 여기는 다른 마크를 붙여요. 이거는 이제 이 보카스텔이 되게 오래된 와이너리인데 400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되게 이 와이너리를 사랑해서 마크를 하사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카스텔 CDP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CDP에 비해서 가장 교과서적인 그 CDP의 맛을 보여주는 와인이라고. 김치 먹을까? 너 먹어봐. 대박이야. 좀 익었어. 어제 딱 했을 때보다. 맞지? 겉절이 맛있지? 그 품종 왜 생각인지 다 알아? 네. 아 진짜? 여기 있잖아요. 진짜. 아 이게 메인이네. 가르나차, 무드베드로, 시라 30, 30, 15, 그 다음에 꼬노이스 10%, 생소 5%, 그 다음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10%. 무드베드로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모나 데이립이라고 적혀있거든. 이게 내가 말하는 자꾸 말하는 회향이 싶은데. 그럴 수도. 데이립. 근데 이게 이쪽에 남 프랑스 쪽에서 자라는 풀 향이 난다 했어. 월계수잎이라는데. 월계수잎 여기 월계수잎 들어가는데. 쑥같기도 하고. 아 진짜 쑥인데 더 약간 더 날카로운 느낌. 약간 쑥 태울 때 나는 그 그래 그 비슷하다. 절복 냄새랑 비슷하다. 절에 갔을 때 나는 냄새. 아까 진이 형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조금 먹어서 그런가. 아까 진이 딱 따자마자 그때 먹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다른 내가 기대하지 못한 향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같지 않고 더 적어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드라이라 써야 되나? 드라이라 하는 거야? 완전 막 엄청 드라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몇 시지? 14.5도. 15도로 서빙하고 가능하면 디켄팅 하래요. 근데 이거 레이션이라는 말 하지? 입에서 레어레이션 하니까 이거는 확 변하는데 뭔가 되게 재밌어. 이렇게 확 변하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저기만 되면 이 집은 하나 더 사서 못 켜놔도 되겠다. 그러니까 신동맨이면 10년 뒤에 먹었으니까. 근데 제 친구도 그랬어요. 살 거면 그러니까 샀으면 못 켜놔. 근데 너무 어리긴 하다. 3년밖에 안 됐어. 자극적이긴 해. 향이 엄청 자극적. 브루곤이랑 완전 반대. 이렇게 은근히 나는 냄새가 아니라 되게 세게 그냥 막 제일 가물었다는데요? 30년 중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만큼 응축돼 있는 거 아닐까요? 가물었으면. 그거 빈티지 차트 한번 봐봐봐. 이지? 와인 이게 뭐지? 엔소시스. 어쨌든 유명한데 중 하나. 2017년 93점. 93점이면 이제 되게 좋은 빈티지에 속하는 거야. 어쨌든 망빈은 아니라는 거잖아. 가물어도. 이거 나가놨다 내려. 지금 몇 시지? 7시. 정신다. 이 유럽의 감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거 짠 한번 하고 끝내자.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와인으로 더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프로스트.